시간이 이은미 씨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즐겁고 힘이 난다. 이렇게 주인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일을 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으시는 손님들이 컨시어지에 왔을 때 편안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가면서 만족해하시는 모습, 그걸 보는 게 제 보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호텔 구석구석을 무대로 고객을 위해 일하는 호텔 컨시어지. 앞으로 호텔 컨시어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각국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호텔 서비스의 꽃이 더 많이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호텔 컨시어지의 직업적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컨시어지가 주로 대상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지식 정보 통계 시스템에 의하자면 2008년도에 69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88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류 열풍이라든지 국제회의 증가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호텔 간의 경쟁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쟁 업체보다 우위를 점하려면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감동을 제공하는 호텔 컨시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호텔 컨시어지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직접 보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컨시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컨시어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고요. 프론트 데스크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곳이 프론트 데스크잖아요. 프론트 데스크는 24시간 운영되는 데에 비해서 컨시어지는 데이타임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시어지 업무 시간이 7시에 시작되지만 저는 호텔에 6시 반이면 도착을 합니다. 왜냐면은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뭐 용무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6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은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 집에서 1시간 정도 회사까지 걸리기 때문에 아침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저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뭐 방송 프로그램에도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요. 그 지하철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지정 좌석제도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 그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타시는 분들을 뵙고는 한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대체 저 아가씨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첫 차를 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저를 부지런하게 만든 직업이 컨시어지인데요. 호텔리어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침 근무 시간에 편향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저녁 근무 시간대에 편향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게 호텔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연봉은 특정 호텔에 대한 연봉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아마 평균적인 그런 특급 호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년차 미만의 신입은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력 5년차 이상 매니저급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력 10년차 지배인급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 호텔업은 직원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컨시어지 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컨시어지 협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컨시어지 협회원들은 4천 명 정도이고요. 한국 컨시어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100여 명 정도입니다.
컨시어지의 심볼인 그 골든키, 크로스되어 있는 황금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컨시어지 협회의 100명 중에서도 11명만이 그 인증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황금키를 저희는 레클레드어라고 부르는데요. 어디 가서든지 이 레클레드어를 달고, 배지를 달고 있는 분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여행자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컨시어지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컨시어지가 얼마나 유명한 직종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0월 달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었는데 그때 서울 숙박시설이 동이 났었습니다. 앞으로는 다행히도 서울 시내 호텔이 2014년에는 209개로 늘어날 만큼 많은 호텔들이 생겨날 건데요. 그러면은 컨시어지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호텔로만 한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기업에서도 컨시어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소유 중시에 이성적 소비를 했다면은 지금은 가치 있는 경험 중시에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컨시어지가 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업에서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사과 모양의 브랜드에서 샵을 냈는데 그 이름도 컨시어지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로비에 예전에는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에 비해 요즘은 컨시어지 데스크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을 정도로 기업에서는 컨시어지를